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전력이란 게 있고 마력이란 게 있거든요. 자, 전력이란 것은 전기 에너지야.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줄임말이 전력이란 말이야. 전력, 전기의 힘. 마력이란 것은요. 마. 그죠? 말이란 뜻 아니야, 말. 말의 힘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력과 마력의 차이점을 갖다가 제가 설명해 드려서 한 예를 들어 볼게. 자, 이렇게 말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말한 마리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이라는 게 어떤 힘을 낼거 아니야. 그럼 말에다가 줄을 연결해서 어떤 물체를 갖다가 놨다고 해보자고요. 뭐 마차도 좋고, 그죠? 다른 무거운 물체 좋고, 그럼 말이 끄니까 이 물체가 이동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마력이야. 그 다음에 똑같은 말에다가 예를 들어서 또 여기다가 우리가 발전기 연결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말이 움직일 때이 발전기 회전자가 이제 이렇게 회전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여기서 전력 에너지가 생기겠죠. 자, 우리가 마력이란 것은, 마력이란 건 보통 HP라고 표시해요. HP, 단위가. 그 HP가 뭐의 약자냐면, 호스 파워야. 그래서 우리가 일마력이란 게, 일마력이 무슨 말이냐면, 말한 마리가 끄는 힘. 말한 마리가 끄는 힘. 그걸 갖다가 전기 에너지로 한번 환산해 보면, 말한 마리가 끌어서 발전기를 돌릴 때 나오는 전력 에너지는 몇이냐면은 일마력은 전기 에너지로 환산하면 746와트야. 즉, 말한 마리가 만약에 전기를 갖다 만들어낸다. 발전용에서. 그러면 말한 마리는 746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력과 마력을 설명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일마력은 우리가 746와트에 해당되는 전력량을 만들어낸다. 전력을 만들어낸다. 자, 이 단위 관계. 일마력은 736와트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초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평상시에 많이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전기를 공부할 때 내용 파악을 쉽게 해서 막힘이 없는 거야. 계산 문제 같은 거풀때 특히. 문제에서 일마력은 746와트라고 안 알려주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일마력은 746와트 환산해서 문제를 푸실 줄 아셔야 돼.